모두들 아실만한 곡인데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
살짝의 홍보는 하긴 했는데, 네, 그,
들려드리고 싶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 동민이 정말 음악적으로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, 같이 또 콜라보를 하고 싶어서, 다음에는 또 같이 듀엣을 하는 걸로. 네. 지금 몇 시죠, 혹시? 41분. 41분이요? 그러면, 선곡할 수 있겠어요? 선곡할 수 있겠어요? 저요?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, 아. 이게 직접 작곡하고 작사를 한 노래인데, 깊어진다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근데, 한번 그냥 앞부분이라도, 그래도 또 노래하는 친구들도 노래 한 곡도 안 하고 가면 좀 아까우니까, 네, 한번. 동현아, 괜찮지? 네, 제가 마이크를 들어줄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유용민이라고 하는데,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노래해 본 적이 거의 없어서. 그래, 슬프게. 아니. 오늘 이렇게 이분들이 다 이제 동민이 팬이 되주실 거기 때문에, 네, 한번 그러면 작은 박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곡은 깊어진다라는 곡이고요. 잘 들었습니다.
can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.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, that's where Thank you.
아, 감사합니다. 네. 지금 몇 시죠? 정말. 네, 그러게요. 시간이 살짝 남은 것 같은데. 이게, 네? 남아서요? 30분 걸려요. 네, 그래도 다행히도 이렇게 조용히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저희가 한 곡을 더 부를 수 있어요? 그럼 캐럴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더 불렀으면 한다 하면 혹시 듣고 싶은 게 있으신지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 한번 볼까 하신다. 첫 곡. 네. The Christmas Song 정말 가사를 보시면 정말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올해 말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. 네, 마지막 곡 앵콜이라 생각을 하고 크리스마스 송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그럼 들어와. 감사합니다. 이거 뭐야?